교수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고요. 천재지각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모든 어떤 전략과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건 자신의 어떤 나라에 대한 신념, 사회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꾸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더 역할이고 조중반부터 쭉 진행되는 이 조폐국 안에서의 인질 통제를 굉장히 공포나 또는 분열을 조성하면서 만들어가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북에서 사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떤 설렘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도박을 하는 그녀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더 매끄럽고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게끔 보통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모스크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땅굴을 파서 도둑질을 하는 위대한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덴버 하나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부정이 깊은 아버지입니다. 덴버는 순수하기 때문에 좀 사람도 쉽게 믿고 정도 쉽게 주고 또 굉장히 또 화가 날 때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단순 무식하다고 매력 중의 신스틸러 나이로비입니다. 되게 톡톡 튀고 단덕도 있어 보이고 하지만 엣지를 잃지 않는 등장할 때마다 참 매력적이에요. 나이로비는 현재도 빛나지만 과거가 화려한 여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이제 리우라는 캐릭터고요. 아버지의 꿈으로 인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과는 다르게 그런 길을 갔다가 너무 흥미를 못 느끼고 어린 나이부터 이런 명석한 두뇌로 해커 일을 해서 막 큰 사건도 일으켰던 인물이고 되게 혈부지같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표현이 돼요. 헬싱키는 이제 오슬로랑 같이 연변에 있는 조직 생활을 하다가 청산하고 교수의 제안을 받아서 강도단에 합류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일 것 같고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은 오슬로는 이제 헬싱키와 같이 연변 출신이고 인질들을 무조건적으로 제압하고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연민의 느낌으로 챙기기도 하고 좀 나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조폐 국장인데 저희 조영민 캐릭터는 남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좀 기회주의자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저는 조폐국에서 대리를 하고 있는 윤미선이라는 인물이고요. 국장님과 불륜을 저지르는 역할인데요. 남 안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에게 종속된다?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영민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이 된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무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그냥 이 사건만 보고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그냥 오로지 이 사건을 내가 배우고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대로 밀고 나가서 처리하려고만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제가 맡은 역할은 최고의 협상가이자 경찰이고 싱글맘이자 그리고 양육권 소송의 전남편하고 다투는 또 한 가지는 선우진 엄마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조금 고생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는 고민에 빠진 그런 캐릭터입니다. 중외집 공동경제구역을 기다려주시는 팬 여러분들. 최고의 제작진들과 최고의 배우들하고 정말 열심히 만든 작품이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6월에 만나요. See you on Netflix.